세계 이걸로 진짜 아 이거 누가 입어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이거 음식이다 진짜 근데 이게 원래 한 거 하는 게 스무트나 뭔가 모자라네 진짜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그냥 컬러별로 생각하지 미용이나 이거 남에서 다닐 때도 이런 컬러별 샘플은 안 봤어 아니 컬러별 샘플 하나의 컬러 가지고 돈 생산되는 확정으로 했었고 그건 이제 아니 누구한테 확정이야? 아니 누구한테 확정이냐고 확정으로 할 거 있고 아니 적어도 그럼 이거는 뺐었어야지 이거를 뺐었어 왜? 될 수도 있어.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끝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시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1월 달부터 하반기까지 서스테인이라는 브랜드를 리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사랑을 받은 아이템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킨치와 선스테인의 협업 로퍼가 또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도 한번 발매를 하였고 브라운 컬러가 추가되어서 또 이제 하반기 때 FW 때도 같이 발매가 되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4월 달에 제가 결혼을 했죠. 결혼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도 결혼을 하였고 뭐 타쿠 형도 7월에 결혼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서스테인의 디렉터님이 명현 친구도 10월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슬리게니지가 또 들어오면서 어데케이도 이제 주식회사 ACC라는 이름으로 법인사가 되었고 그리고 사무실도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조금 더 뭔가 정갈하게 좀 찍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7,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상의 뭐 질적인 성장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적인 성장을 내년에는 이루면서도 지금 양적인 것들을 충분히 좀 감당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제법 저는 인복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인프라였거든요. 나는 전공자도 아니니까 그 흔한 내 동기가 어디에 있어 이것도 없었고 일을 너무 늦게 시작한 나머지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 자리에서 열심히 그냥 뭔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또 뭉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멋진 일들을 앞으로 더 멋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내년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가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 인원도 항상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잦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인지하고 있고 인지해 나가는 과정이고 하지만 내년에는 적어도 어떠한 식으로든 발전을 해서 더 멋진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천천히 갈 수 있을지언정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지점을 향해서.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또 여기 서울숲에 또 멋쟁이죠. 서울숲에 뭐라고 해야 되지? 복덕방이 아닌데? 여기는 사랑방. 사랑방이지. 네. 복덕방. 여기는 사랑방이고. 사랑방. 심지어 저는 저길로 가도 여길로 오잖아요. 맞네. 네. 스토어는 계속 여기로 쓰시는. 네, 맞아요. 지금 이쪽에 스토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만 따로. 그럼 뒤도 이제 다 미시고. 네, 밀고 하려고 하는데 아 근데 그 뒤쪽이 좀 애매한 게. 네. 그 재고가 생각보다 예전보다 아니, 예 많아져서 다 쓰지 못할 수도 있겠다. 더 잘 되시는 아, 저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슬로우 스테디 클럽 서울숲점 매니저님입니다. 네. 네. 김에 놀러 오시면 네. 아, 슬로우 스테디 클럽 오시는 김에 어데케이드를 놀러 오시면 됩니다. 네. 아, 메시도 당연하죠. 예. 아, 저희 손님들은 누구 네. 씨를 오시는 거 같아요. 저희도 좀 있지 않나요? 많죠. 어디케이드 그 가방 들고 온 사람 되게 많아요. 아, 내년에는 뭐 뭔가 MOU를 한번 해봐야 되나? 예. 네. 여기서 볼 줄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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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커피 있어요? 내 걸로 해. 내 걸로 해. 육돌 들고. 어? 이거 유튜브에 나오면은 다 뽑아먹는 거 아니야 이걸로? 어, 그러면 확인 한번 할게요. 아 네. 한 번씩? 네. 네. 어, 10만 원이 됐어요 지금? 아 일단 봄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 씨 올해 한 해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고마워요.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데스타 최민직씨 올 한해로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먼저 많이 받으시고요. 진짜 무엇보다 근데 다 너무 고생 많았었어요. 진짜. 아. 너무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전 회사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 줄 몰랐거든요. 원래 다 그렇게 되면서 회사가 됩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근데 회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기분은 좋아요. 힘들어도 아, 고쳐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년에도 힘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 오케이. 아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도 고생 많았어요.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부산을 달려가게 됐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또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또 더 재미있는 것들을 내년에 같이 하자고 약속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교류도 하고 왔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올 한 해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적으로도 썩 유쾌한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또 어떻게 또 한 해가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좋았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꾸준히 보내주심으로써 그 덕분에 조금 더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고 있는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도 정말 컸고요. 아마 그런 모든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몽상가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또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어
완성이라는 말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완성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제가 그래도 차곡차곡 밟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한 해가 고달프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아 그래도 되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혹은 그냥 또 평탄하게 지나갔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치만 어떠한 한 해를 보내셨던 간에 또 새로운 한 해는, 내년 한 해는 아마 더 좋은 일들,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더 현실화되는, 혹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기쁜 일들이 좀 가득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2023년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4년도 역시 더 멋진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어쨌든 더 좋은 내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